예, 오늘 콜 당첨자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예, 지난주 미증시는 한주 내내 큰 미동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개걸음 장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마감된 미증시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아래로 변동폭이 거의 없었고요.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름폭도 정말 미미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0.1% 안팎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대기 모드도 읽혀낸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키워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5월 FOMC, 또한 가지는 6월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입니다. 1월부터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이미 부채 한도가 넘어갔는데 그걸 이제 국가 보도를 막기 위해서 6월까지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6월 5일까지 일단 재무부에서 특별 조치를 했는데 즉 5월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부채 한도를 협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을 잠재적인 리스크로 보는 듯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CDS 프리미엄 1년치가 리먼 파산 이후로 더 크게 치솟고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계속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당장 다음 주에는 미국의 5월 FOMC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일, 3일, 양일간 진행을 하는데 3일에 둘째 날에 결과 발표를 하죠. 이 5월에 25BP 금리 인상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에선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 최종 금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이날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그 전에 특히 이번 주에 이와 연관돼 있는 지표 발표가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28일에는 PCE 물가 지표 발표가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이 FOMC 전망치의 그 변수가 굉장히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CME FedWatch 상 나와 있는데요. 5월 FOMC 때한번 금리 인상하고 쭉 동결. 겨울 정도 되면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 내용들은 거의 늘 크게 변하고요. 앞단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한번 하고 끝이다. 라고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과거에 미증시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딱 동결 들어갔을 때 3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나스닥이 15%, S&P 500 지수가 8%였거든요. 근데 아직 동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미 연초 대비했을 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그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준의 지금 경기에 대한 목표치는 이렇습니다. 급격한 침체 말고 얕은 완만한 경기 침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GDP 전망치가 마이너스 0.6%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해의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죠. 결국 연착륙과 동결의 시나리오인데 과거에 이 상황이 있었을 때 종목별 반응이 어땠는가 봤더니 미국에서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건강관리,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실까요? 현재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쭉 기입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음식료, 필수 소비재죠. 문덜리즈 인터내셔널, 맥도날드, 허쉬 모두 사상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경기 방어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먹을 거는 계속 먹어야 되고, 아프면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이 방어주에 속하는 기업들이 다를 텐데, 국내 아이디어는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이 부분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언론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바로 지정학적 긴장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진행형이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페트로에 대한 도전까지 위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해서 기치로 내걸고 있죠. 그 사이에 딱 우리나라가 껴있습니다.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건 국가 간의 말싸움에서 그치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더 거칠어져서 실질적인 액션, 행정조치가 나온다면 또 별개의 일인데요. 지금 행정조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런 버핏도 지난번에 TSMC 지분을 매각했을 때 일단은 지정학적인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고려했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시장이 가장 싫어한 건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그 회피 매물이 전거래일에 중화권 증시에 나타났다고도 일면 보여집니다. 계속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 수해가 예상됐던 업종들의 지형도가 크게 변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작년 3월 23일에 뉴팡 메릴린치 데이터 자료를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주목받았던 섹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그 부근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에너지가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한국은 에너지 유전 등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실어나를 수 있는 조선이 그 대상 섹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수주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당연히 국방비 지출 유도 대상이 되겠죠. 방위 군사가 당시에 이 수익 증가로 연결이 됐었고요. 우리나라도 그 이후부터 방위 쪽에 예산이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도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원자력 등이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전자산 수요로 인해서 그때도 금이 뛰었는데 현재와 거의 궤가 같은 모습이죠. 다만 방위 쪽은 우리나라 항공과 맞닿아 있는데 우주 쪽이죠.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에 엔텔리안 테크 특징주가 있어서 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 외거래에서는 하한선이 10%입니다. 바로 이 종목이 하한가로 갔는데요.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 엔텔리안 테크 전거래일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7,500억 원인데 유증이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유증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에 대한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위증시 안에서 지역은행에 다시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이 사실은 무난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충당금 증가된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우려감을 키우는 현재 상황에서 충당금을 쌓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이후에 하락으로 연결이 되겠죠. 시장은 그것을 좀 우려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은 단기간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은행들이 좀 뛴 영향의 차익 매물 출회도 있었을 겁니다. 리튬 테마주의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에 이어서 이번에 칠레 리튬 국산화가 선언됐는데요. 이 광물에 민족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매장국이자 2위 생산국이기도 한데 사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유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국회 마찰 여부가 좀 관찰이 된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후에 정말 이 국유화가 강하게 발동이 되는지는 체크포인트로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최근 단기간 리튬 테마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센티멘트 측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보유 칠레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 밖에 상승한 업종은 태양광과 풍력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의 환경보호청 규정이 조만간 발표될 거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의 방향이 그렇죠. 석탄을 줄이고 나머지 대체 에너지를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요. IRA와 함께 단기 정책 효과 기대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아이디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미증시 내에서 경기 방어주들, 음식료와 헬스케어, 의료기기 섹터가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 명품 관련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럭셔리 기업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인데요. 물론 소비의 양극화나 리오프닝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영업이익률,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에르메스는 100원 팔아서 40원 남기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이익률이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국가마다 뭔가가 브랜드 파워나 잘 돈을 남기는 기업이 어디가 될까라는 기준 잣대를 경기 방어주 분류 기준 재설정으로 경기가 안 좋음에도 영업 이익률을 높게 유지하는 업종과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20%라는 필터를 우리나라에 씌워서 한번 돌려봤는데요. 하나증권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는 헬스케어와 게임과 엔터 산업의 이익률 전망치가 좋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은 게임에서는 NC소프트와 펄어비스, 크래프톤이 자리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은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엔터 쪽은 JYP 엔터가 이익률이 좋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경기 방어주를 필터링한 그 전제 조건은 경기가 완만한 침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 국한된 부분이죠. 미국은 올해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유로존은 그거보다 더 큰 경기 침체가 전망되고 있고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은 역순입니다. 중국만 완만한 경기 확장 국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다시 한번 돌려서 과거의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OECD 글로벌 대비 중국 경기 선행지수 1 이상 국면 상대적인 강도가 높았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업종을 샀는가 봤더니 화학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철강 순서로 담았는데요. 이게 이제 미리 선반영되는 것인지 이들 섹터에 조금씩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안에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외국인 러브콜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까지 무려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거의 통계상 6주 연속 상승한 게 2001년 이후에 9차례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한 4주 연속 상승한 확률이 더 높습니다. 9차례 중에서 2번 빼고 나머지 1개월 더 연속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탄력도 측면에서는 평균 상승률이 4.1%로 그 전에 미치지 못하지만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반도체에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인데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고 하면 종목들을 추려가셔야겠죠. 당장사에서는 지속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두루두루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후공정 생태계, 오사트, 시스템 반도체 등등을 앞서서 체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선단 공정을 보고자 합니다.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미세한 회로를 그려서 잘 만들어서 정말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단계인데요. 우리나라의 수혜업체와 수혜강도 SK증권 자료에 따르면 EUV 쪽은 실적 수혜강도가 SNS택이 높다고 봤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높은 편이죠. 그리고 그 밖에 뭐 DNF나 HPSP 등의 수혜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아마 별이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4개 별이 표시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 밖에 뭐 하나 머티리얼즈, TCK 등등도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별이 몇 개가 좀 틀리긴 했는데 오차 범위가 1개 정도라고 보시고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국 경기 선행지수와 한국의 산업재 동행에 대해서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거는 중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한국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을 좀 추려보고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거에 이 중국의
회복세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재해 시가총액이 동행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산업재 섹터의 종목이 무엇인가를 추려보셔야 하는데요. 비중과 함께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중에는 중국과 함께 아시아 쪽의 매출 비중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점사였습니다. Thank you.